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시의원입니다. 여성의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의원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여성의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김일중 의원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본 예산 심의 과정 중 여성 의원에게 창피한 줄 알아라, 웃긴다, 부끄럽다,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과 삿대질, 책상을 치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천시 의회 김일중 의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의 중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다른 의견을 낸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과 고성, 인격 모독 발언을 하고 이 행동을 제지하는 또 한 명의 여성 의원에게 삿대질 또한 위협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삿대질을 해놓고 제스처라고 주장하면서 대려 피해자를 삿대질과 제스처도 구별조차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김일중 의원의 위협적이고 비상식적인 언행 때문에 무서워서 제대로 말이나 하겠습니까? 또한 피해 의원이 모욕적인 발언에 이를 문제를 제기하자 김일중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라며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안 하고 근거 없이 거짓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분들의 선출로 구성된 이천시 의회를 거짓이 난무하는 의회라 하며 의회 전체를 모독한 처사를 시민들께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김일중 의원은 본인이 주례회의에 불참해놓고 애꿎은 직원들에게 본인이 사인을 안 받으러 오냐며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이며 의원이든 직원이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내재된 행동으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일중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3일 이천시 의회 의원 이규화 의원들 일동. 정리. 바로 지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고성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격 모독 발언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발언 내용이 뭡니까? 인격 모독의 발언이 어떤 내용이죠? 인격 모독이요? 네. 어쨌든 자기보다 삶도 많이 살고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피하다든지 웃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격 모독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생각에 따라 체질이 있는 건데 굳이 이 생각까지 못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잘 안 지금 지금 내용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욕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이 판단이 드는데 정확히 모욕적인 발언이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모욕적인 게 창피한 줄 알라고 하는 게 그게 모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게 창피하냐에 따라서 모욕적인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창피하다는 얘기가 무조건 모욕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창피하다는 얘기가 나왔는지가 나와야 모욕적인지 아닌 게 나오는 거고. 네? 이게 며칠 날이죠?
17일날 얘기한 거예요, 17일날. 17일날 그럼 저기 우리 상임위 할 때죠. 상임위. 상임위 시간에 있었던 네. 일이죠. 네. 그때 그 저기 우리 속기록을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때 공개되잖아요. 아. 속기록 없대요. 아, 그거는 조정 관계 시간이어서 속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속기록이라서 영상 저기는 없다는 얘기죠? 네. 내부에 대통령이 몇 분 있었었나요? 전체 다 있었어요. 회장님을 포함해서 직원까지 해서 10명이요. 직원까지 포함해서 10명이요? 네네네. 의원 일동이라는데 저기 네 분 말고도 나머지는 다 동의하신 겁니까? 아니 여기 오신 분만 동의하신 거예요. 그럼 의원 일동이라 2007 의원 일동이라고 얘기는 안 되고 그 끝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정정할게요. 네. 개수 조정 때 속기록이 네. 없다고 속기록, 속기록 없어요? 개수 조정 때? 네네.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수 조정이라든가 정의를 구할 때는 안 합니다. 아, 개수 조정을 안 해요? 네, 정회를 네. 할 때도 안 해요. 네. 정회는 사항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정회입니다. 정회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요? 네네네. 그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대응 방안도 있으신가요? 저는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 워낙에 사실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법적 대응을 저는 자신있게 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실질적인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같은 동료 의원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인정을 해드리지만 아무리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해서 사퇴를 한다든가 그거 언어를 반말로 한다는 자체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김일중 의원한테 저는 욕한 것도 없고요. 버릇 없다, 싸가지 없다 한 소리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워낙에 저한테 막 삿대질하고 물통을 들어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건방지게 어떤 삿대질하냐고. 교수님 저한테 건방지다고요? 몇 번 소리를 지르고 나가면서 두고 보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절대 맹세하지만 저는 절대 욕하고 어린 의원이라고 저기 한 적도 없습니다. 단, 너무 행동이, 말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이라고 자중하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것 뿐이지 그 사람한테 뭐 제가 무슨 뭐 건방지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저는 결코 맹세하지만 한 적이 없습니다. 금방 건방지게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금방 안 했다고. 아, 그거는, 아, 그 건방지 싸는데 그게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다는 얘기. 예, 거기다 계속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시를 올리는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젊은 사람이 거기서 솔직히 탁자를 치는 뭐 행위라든가 물통을 들었다 하는 행위고 또 이제 솔직히 의견을 하고 난 뒤에 무조건 버르장머리 없, 아니, 저기 어이가 없다, 웃긴다, 막 이런 말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자중을 시켰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앉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길래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이라고 그냥 앉으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본인이 나이에 대한 얘기했다고 나이 어린 의원이지만 같은 동등한 입장이라길래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계속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본인이 흥분했기 때문에 정황상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모르면서 저한테 막 삿대질하길래 제가 거기서 강한 말을 했습니다. 건방지게 삿대질 없다 하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자리 잡으려고 바로 투표를 들어가자고 했어요. 그 투표가 끝나고 나서 본인 의사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창피한 줄도 알라고.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지 그 이에는 뭐 버르장머리 없다 그거 얘기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역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자꾸 나이든 어르신이다, 네. 오래 살았다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여기 들어오면 그 당연히 예의는 갖추겠지만 개인적으로 예의는 갖추겠지만 개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2000 행정 시위를 견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그 뭐 오래 살았다 나이 들었다 이런 부분이 거론된다는 거는 좀 그 어폐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단역하지만 저희가 개수 조정할 때는 정중하게 앉아서 왜 옳고 그른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내용이지 그러면 본인이 일어서서 그걸 벗어나서 일어서서 거짓
웃긴다, 어이가 없다 했을 때는 솔직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난감하냐고요. 걔 내가 그만 좀 하시라고, 이제 앉으시라고, 그 개인 의사니까 그만하고 앉으시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이 따지는 건 아니지만 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좀 알았다고 자중하고 앉으라고. 그거에 잘못이라면 제가 잘못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등한 의원으로서 그러면 젊은 사람이 같은 동등한 의원이 그 사무실에서 솔직히 예전에 홍원표 의장님한테 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보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니 말았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의원으로서에는 예의라는 거 그런 거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수 조정 시간에 기수 조정할 때 그런 얘기가 불거진 이유가 20억여 공원 문제 있죠.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 또 김현정 의원이 세웠던 5억이 삭감되고 이번 살고 이런 데서 서로 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서 많이 얘기가 돼요. 근데 자꾸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성명서를 제출하고 의원들이 그렇게서 뭐 네 분이 됐던 여섯 분이 됐던 하면 왜냐 저쪽에서도 자꾸 깐 거 가지고 기수 조정에 대한 거 25분에 이게 점차적으로 불거지고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왜 대대 이게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 측이 주장했던 예산은 세우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 뭐 국민의힘에서 한 거는 잘라버리고 이런 것까지 몰고 갈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의회는 저희 살을 깎는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촬영에 대한 시설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도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알 권리 정말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쓰는 1년의 예산이 있어요. 여기 1조가 넘죠. 저희는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5억이라는 비율을 좀 보시면요. 작은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내용에도 있지만 5대 때 시설을 막 비용을 드러내어서 시설한 부분을 의원님들 간의 의견 충돌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이기아 의원님께서는 그 다음 때 우리 의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이 선택하는 게 어떻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대면이 실시되잖아요. 비대면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유튜브가 잘 되어있으니 비용 절감으로 해서 우리는 저쪽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한번 저렴하게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지 말자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규하 의원님은 사실 설공공원에 또 다른 또 예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또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은 또 김익중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은 또 30억인 들어가는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꾸 이렇게 가면은 똑같은 말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규하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객관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위원님들의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지금 왜 여성 위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지금 말씀하셨다라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누가 제3자가 판단할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인격 모독을 당한 건 당한 겁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저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냥 여성 위원님이 그냥 그 젊은 청년 열정으로 그렇게 상대방한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서만 우리 의원님들의 여성 위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반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 얘기하는 건 괜찮고 여성 위원이라는 걸 표현은 해도 괜찮은 건지 공정한 의원 입장에서 네? 그렇다면 본인이 김진 의원이 그럼 그 자리에서 앉아서 토론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나이 어리다고 그 얘기 한 자체가 아니 지금 나이 어렸다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 안 하셨는데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는 한 거 없습니다. 이규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이 드신 어른들이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나이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하고 여성용한테 하고 그런 근데 이제 기다리고 좀 조심하셔야 될 말씀이세요 지금.
조심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제가요? 예, 예. 네, 아니 지금 여성위원이라는 말씀은 여성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말하는 것도 청년이기 청년이기 말하는 얘기를 갖고 조심할 게 아니고 네. 나이 어린 사람한테 그렇게 제재를 했다는 거하고 근데 나이 어린 거하고 여성하고 그거 얘기가 서로 대조되지 않는 얘기. 아 대조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비아 의원이 그 얘기를 그 전반적인 토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서 그때. 순간적인 행동을 그 동료 의원들끼리 나이는 왜 비교하고 여성 왜 따지고 동등한데 근데 그 자리에서는 동등한 네? 입장을 생각하면 본인이 유기아 의원님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의원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의원님 왜 안 되는지 저희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김일지 의원님의 의사고 또 저희도 의사도 있다. 제가 분명히 그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자중을 했어요. 위원님이 알았다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토론식으로 얘기할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일어서서 그냥 무조건 저는 유기아 위원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러면 막말로 의원으로서 서로 나이에 대한 거 따지 않는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한참 막 젊은 청년이 그렇게 일어나서 막 해댄다 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그거 보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그 가장 나이가 키가 얘기가 되는데요. 아, 키포인트를 얘기할게요. 지금 일단은 나이가 꼭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동료 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력적인 그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 때는 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이 아닌 거를 자기 인터넷에 올린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한 거는 치고받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마치 자기가 옳았냐 그리고 자기가 피해자였냐 표현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성명서를 촉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인이 의원님도 그 SNS 올리지 않았어요. 그 해명하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 의원해가지고 이렇게 글 쓰시고 그 의원 댓글에 인테리다 댓글에 달았던 거 제가 그냥 있어요. 이거 내용은 아니라고 제가 네. 100% 거짓말하고 내용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별도로 내용은 올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의원님 내부에 있는 일은 의원님들이 해결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내렸어요. 그거는. 근데 일일이 거기 김준 의원 그 SNS 가서 일일이 다 댓글을 하셨어요. 아니 일일이 아니고 한 네 다섯 분입니다. 전 제가 왜냐면 네. 설명을 했어요. 절대 아니라는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사퇴는 왜 다시 하셨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고 김일지 의원을 다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가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루어진 거로 생각하고 오늘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하고 이제 두 번째 지금 오늘 성명서 먼저 조인 의원님도 한번 기자회견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문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지금 얘기하시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젊은 그 나이 50, 30대가 50대한테 이제 이런저가 됐다 자꾸 거론되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30대가 지금 가정 먼저 비교를 하실 때 가정 비교도 하셨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애하고 똑같이 그랬는데는 싸움이 비춰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 하나 좀 그 질문보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비춰진다면 저희도 생각이 뭐 나름대로 짧지만 어쨌든 그런 게 나이 쪽으로 보는 데서 비춰진다면 정말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네. 평소에 김일중 의원에 대해서 외부든 누구든 나이 어린 게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서로 누군가의 한 사람 잘못보다 서로 더 그런 감정을 만들어낸 걸로다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의 하신 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날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나이 갖고 따진다라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족에서도 아들하고 자식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엄마 아버지가 문제를 덜 일으키겠나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인정한다고 얘기 분명히 했어요. 김일중 의원님한테는 제가 분명히 동료 의원 얘기하길래 인정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상이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예, 예. 드리고, 예.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하실 때도 밑에 실체가 없었고 지금도 그 실체가 명확치 않은데 더불어민주당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 타이틀이. 아,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것권에는 저한테 조금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 민주당의 차원이 아니고 네. 네, 그거는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차원의 의원님들만 참여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 의원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에 동조하는 의원님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사실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의원을 모독했다는 주장에 네네. 대한 동조 의원님들이 네네. 참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재선 의원을 했고 좀 경험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김일중 의원이 뭐 이렇게 예의에 벗어나서 계속 지금까지 의원 아니 의원님 그걸 여쭌 게 아니라 네. 이 밑에 주체가 성명서 발표라든가 엊그제 기자회견 주체가 어떻게 돼요 주체? 주체는 여기 동조 동조에서는 의원들만 그러니까 그 저 지금 여성 의원님이 주장하는 그 어떤 그 모욕을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원님들이 참석했다. 네. 그 밑에 타이틀이 잘못된 거죠. 신시의 의원. 네, 의원님. 의원은 아홉 분이다. 아니 여기 동조하는 의원. 그럼 일동으로 했겠죠. 아 이거를 저 그 뭐야 여기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의회에서 저 의장이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저 참여하신 분들 많으니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아까하고는 지금하고 또 틀린 게 이기어 의원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서두에 말씀하신 게 이런 재발 방지를 하고 이런 발색이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셨다고 했잖아. 당초하고 지금하고 딱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런 걸 했다고. 근데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사과 촉구하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나중에 정립해서 좀 해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자꾸 틀리니까 네. 자꾸 저희도 혼돈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